인도국가 이탈리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세계 요리가 전파될 수 있었던 명실상부 최고의 음식 강국 중 하나죠.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얼마 전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성대한 3대 축제 중 하나인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지구 식량 공급, 생명의 에너지라는 화두하에 인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주제로 펼쳐진 축제. 성격이 급한 이탈리아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수많은 인파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게 차려진 식탁을 향했습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한국의 전시관은 관람객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하루 방문객 수만 평균 13,000명. 엑스포 입장객 7명 중 한 명은 꼭 들르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었죠. Abbiamo saputo da molte persone che è uno dei più belli e più interessanti, quindi abbiamo pensato di fare questa fila perché meritava il posto. 유럽 내 한국 관련 단일 행사로는 역대 최다인 230만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같이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호평을 받으며 유럽인들의 관심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한국과는 음식이 곧 생명이다를 주제로 하여 음식이 곧 약이라는 우리네 전통 사상을 기반으로 한 한식의 건강함이 강조됐는데요. 미래 대한 음식으로서 한식이 가진 조화, 발효, 저장의 지혜를 미디어 아트 기술을 접목하여 인상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담는 식기, 음식에 담긴 이야기, 음식을 먹는 분위기 등을 두루 고려해 음식을 매개로 한 한식 문화 전반을 알리는 자리로 꾸몄습니다. 65개의 항아리가 4계절을 지나면서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음식들이 발효되는 과정을 표현하기도 했죠. 이러한 전략은 유럽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엑스포 위원회에서 한국관이 밀라노 엑스포의 성공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고 극찬할 정도였죠. 엑스포의 문을 연 한국 레스토랑의 인기는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건강한 한식이라는 전시 주제를 레스토랑 메뉴로 연결하여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이탈리아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그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은 것인데요. 하루 평균 천여 명의 손님이 이곳을 찾아 한국 음식을 즐겼을 정도라고 하네요. 서양인이 코스 요리에 익숙한 반면 여러 반찬을 한 번에 차려내놓는 한국식 한상 차림은 생소해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상 차림은 유지하되 마치 코스 요리가 한꺼번에 나온 것처럼 음식을 배치했습니다. 또 김치, 된장 등 숙성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은 점, 비빔면, 잡채 등 국수를 먹으면 장수한다는 스토리텔링을 메뉴에 담아냈습니다. Molto leggero, non è pesante, molto fresco, tante verdure, a me è piaciuto molto, anche le bevande. 주말에 굉장히 많은 웨이팅이 걸려있는데 한 노부부가 오셔가지고 죄송한데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이 네 번째 와서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엑스포 특성상 보통 재방문에 대한 그 기대를 많이 하지 않는데 이분들은 저희 음식이 너무 마음에 드셔서 벌써 다섯 번째 식사를 하셨던 노부부를 보면서 한식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매력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밀라노 엑스포의 성과는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 노력해온 한식의 세계화가 다시 한번 가능성을 확인받은 것이었습니다. 한국 식품의 불모지였던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싹트고 있는 음식 한류. 한식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